가격을 보는데 기본 옵션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진짜 준준형인가 그게 맞나 싶더라고요. 다른 차에서는 1,900만 원대 정도는 가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K3는 1,800만 원대에 기본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가격 경쟁력 다른 데서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들어본 적 없어요. 당연하죠. 가격을 보고 일단 놀랬고요. 게다가 이 할부 기간과 유예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이 K3만의 할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할부금이 월 11만 원까지 떨어진다는데 사실 이 월 11만 원이라는 게 술 한 번 안 먹으면 저 같은 경우는 나랫바에서 파티 한 번만 안 하잖아요? 그럼 차 두 대 살 수 있어요.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누구나 갖고 싶은 거죠. 이게 보니까 구매할 때만 부담이 없는 게 아니라 중고차 가격도 괜찮아서 팔 때도 부담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2년을 타도 중고차 가격이 75%. 이게 업계 최고의 중고차 잔존 가치. 제가 실제로 주위에 이 차를 뽑으려는 동생들한테 이 얘기만큼은 꼭 해줬어요. 그리고 뭐 동급 최고 뭐 디젤 연비 같은 건 뭐 입이 아파서 더 이상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번 넣으면 쭉 가는 거예요. 착한 가격 K3 세단. 살 때는 저렴하게, 팔 때는 도도하게. 놓치지 마세요. 차가 뭡니까? 아, 왜 있느냐고요? 달리라고 있는 겁니다. 기왕 달릴 거면요, 빠르고 거침없는 맛이 있어야 되죠. 그 쿠베 최대 출력이 204마력입니다. 제가 직접 타보니까 잘 나가기도 하는데 변속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제가 생긴 건 좀 귀여워 보여도 은근 상남자 기질이 있거든요. 아, 왜 웃으세요? 아, 잘 빠진 디자인 아닐까요? 이거요, 디자인이 정말 잘 빠졌습니다. 저는 그 커다란 그릴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완전 멋있게 쭉 잘 빠졌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문을 열잖아요? 이런 디자인이 흔치가 않습니다. 엣지 있는 쿠브 스타일. 아, 그리고 이렇게 성능이 좋다 보니까 매년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에서도 활약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죠? 힘 좋고 잘 달리는 애들만 나간다는 거. 제가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서 당황스러웠죠? 맞습니다. 저는 지금 MC를 하면서 많은 차를 보는데요. 204마력의 K3 쿱. 이 정도면 준준형급에선 갑 중에 갑이죠. 천상천하 마력 독존 204 고마력 K3 쿱.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요즘 해치백이 점점 트렌드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단순히 스타일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것들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K3 유로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일단은 해치백이에요. 예. K3 유로는 트렁크가 활용성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캠핑이나 가족나들이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그 많은 짐들, 애들 자전거, 아이스박스 이런 거 어떡합니까? 이거 6대4 분할 폴딩 시트로 그냥 쑥쑥 아주 쑥쑥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뭐 우리끼리 뭐 놀러 갈 때 나래 누나는 일단 트렁크에 넣고 다녀도 공간이 많이 남아요. 예. 보통 해치백은 실용적이긴 한데 스타일을 포기해야 한다 뭐 이런 편견이 있거든요. 근데 K3 유로를 보면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디자인 착 잘 빠지고 아주 기름기가 잘 자르는 게 뭐 도심이든 아웃도어든 뭐 둘 다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 이거 여자친구 말씀이지 완벽할 텐데 이거. 아쉽습니다. 이제 K3 유로에 대한 결론 나갑니다. 이유 있는 스타일, 여유 있는 공간, 실용주의 해치백 K3 유로!